내가 그동안 잘못했어. 용서해줘. 됐어요. 이러지 마세요.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한지 아세요? 가슴이 문드러지는 줄 알았던가 봐. 미안해. 내가 정말 잘못했어. 여보, 제발. 우리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. 나도 이렇게 빌게, 응? 당신이 간이식 안 해주면. 간이식? 응? 우리 엄마 죽을 수도 있대, 응? 지금 너무 심각해서 간이식을 받으셔야 돼요. 네? 간이식이요? 일단 공여자부터 빨리 알아보세요. 가족분들도 먼저 검사 받아보시고요. 일단 혈액형부터 일치해야 하는데 AB형 분 계신가요? 저는 B형인데. 제가 AB형이에요. 다행히 며느님이 환자분과 혈액형도 같고 간 조직이 일치합니다. 이식 수술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. 주사랑 생각도 안 하는데. 김치국을 저렇게 벌컥 벌컥. 저 간 못 드릴 것 같아요. 제가 왜 드려야 되는데요? 근데 너무 여태껏 많이 괴롭히셨어. 진짜. 제발 한 번만 살려다. 그러지 마세요. 여보 진짜 제발 한 번만 부탁할게. 내가 잘못했어. 가사성어 딱 한마디만 떠오르는 것 같아요. 인광보. 맞아요, 맞아요. 어머니 딱 보니까, 네. 그쵸? 진짜 착하게 살아야 돼요. 그쵸? 아, 근데 진짜 이제. 역시. 와, 시리가 잘 맞추셨어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살집이 좀 있거나 심각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, 이게 눈으로 딱 봐도 그런 분들이면 모를까? 드라마에서 본 시어머님처럼 대충 날씬한 분이 이렇게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간까지 이식받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? 드라마는 사실 좀 많이 극단적인, 네. 사례기는 해요. 하지만 이제 정상 체중이거나 또 심지어 마른 체형이라고 할지라도 내 몸속에 이것이 쌓여있다면 건강에 적신호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. 체중과 상관없이 우리 몸속에서 반드시 빼야 하는 1순위 지방, 바로 내장 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